극심한 기후변화 함영호 칼럼. 세계 기후는 지구의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 태양의 영향을 받는다. 남아메리카 칠레 서쪽으로부터 호주까지 이르는 동부 태평양의 물의 온도가 평균보다 조금 높으면 엘니뇨 현상으로 인근 국가의 기후가 건조해지고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급작스러운 홍수도 나고 하는 이상기후가 발생한다. 호주 서부 인도양에는 이런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반면 라니나 현상으로 바닷물의 온도가 조금 차지면 호주 내륙은 비가 많아지고 사막지대까지 풀이 무성히 자라 방목하는 호주 농민에게는 큰 이익을 주고 있다. 몇년이 라니나 현상을 경험한 호주는 이제는 엘니뇨 현상에서 살아야 한다. 근데 미국 기상학자 제프 바라델라는 기구 한글에서 우리는 2만 년 만에 가장 뜨거운 날씨를 겪고 있고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막 시작한 엘니뇨가 앞으로 강해지면 지구의 온도를 더 높을 것이라며 이번 여름은 지구촌 더위에 대한 기록을 계속 경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와 엘니뇨의 영향으로 이달 3 내지 5일 세계 평균 기온이 섭씨 17도를 넘으며 사흘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6년 8월에 섭씨 16.92도였다. 1991년부터 2021년까지 30년 동안 유럽 지역의 기온은 10년에 0.5도씩 상승했다. 이는 세계 평균의 두 배를 웃도는 것이다.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기온이 빨리 오르는 지역이기도 하다. 과학자들은 또 나이테 오래된 얼음, 바다 퇴적물과 같은 간접적 적도로 측정한 자료를 토대로 빙하기가 2만 년전 끝난 뒤 지구 평균 기온이 지금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했다. 화석연료를 무한정 이용하여 불을 챙긴 서부 유럽과 미국은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지구 온도를 산업혁명적인 시대, 기온보다 1.5도 이상 올리지 말자라고 하지만 5년 안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들이 만든 재앙 중 하위국가들이 동조하지 않고 있다. 곳곳에서 기상재해가 터지고 있다. 카나다의 산림은 한반도 총면적의 17배가 되는 넓이다. 2023년 5월 5일부터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엘버티주 서스케처원주 일대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여 6월에 이르러서는 퀘벡주와 노바스코 사주를 포함한 캐나다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인 거대한 산불이다. 산불로 인한 연기와 먼지는 국경을 넘어 남하하면서 워싱턴 DC와 뉴욕시를 포함한 미국 동부 일대가 앞이 안 보일 정도라고 한다. 한국은 7월 9일부터 내린 폭우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16일 현재 사망 26명, 실종 10명, 부상 13명이다. 걸려 보기 드문 수해 재난이 아닐 수 없다. 충북 청주 지하도에서 이날 오전 실종자 5명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옆에 강둑이 무너져 지하차도에서 운전하며 나올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물이 스며든 것이다. 인명피해는 경북 예천에 집중했다. 10월 오전 11시 기준 집중호우와 산사태 등으로 7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 7명이 다쳤다고 밝혔지만 경북 예천 문경의 산사태 매몰적의 피해는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KTX를 포함한 일반 열차 운행도 중단했다. 구조당국 등에 따르면 14일부터 이날 오후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도별 사망자는 24명, 경기, 경북 16명, 세종 1명, 충남 3명, 강원 원주 1명, 충북 충주 2명, 전북 익산 1명으로 잠정 집계했다. 현재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산지 충청권, 전북, 전남권, 서부, 경상내륙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돼 시간당 20 내지 4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인명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무남 생태공원 앞 도로가 침수되어 있다. 청주에는 사흘간 400mm가 가까운 비가 내렸다. 심한 더위로 어려움을 겪은 유럽은 40도에서 48도까지 이르러 그리스 아테네의 아클로폴리스 신전에 관광객들의 입장을 금지하고 있다. 이태리는 30개 도시의 더위로 노약자 어린이들이 자주 물을 마시도록 하고 긴급 부어들을 출동 준비하고 있다. 호주는 아직 겨울철이라 산불이나 더위가 문제되지 않지만 금년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여름에는 많은 산불과 더위가 기습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지난달 섭씨 45도 이상의 비정상적인 고온이 관측된 남아시아 지역의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최소 2도 올랐다고 다국적 기후연구단체 세계 기후특성이 밝혔다. 이는 세계 전체 평균 상승폭보다 높다. 지난달 인도 동북부에 폭우가 강타한 인도 동북부의 방글라데시 지방에서 홍수 피해가 크게 확산하고 있다. 122년 만에 홍수로 100명 이상이 숨졌다. 지난 17일 오전까지 24시간 동안 972mm의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기도 했다. 기후 전문가들은 극단적 더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기후변화로 인해 최소 30배 이상 커졌다고 했다. 남미의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는 극심한 강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우루과이는 저수지의 염분 농도가 높은 지역에 물을 섞어 공급하느라 도심의 수돗물이 음식에 간을 맞추지 않아도 될 만큼 짠 상태라고 한다. 감사합니다.